안녕하세요, 엄마. 여행 잘 하고 계세요? 세윤입니다. 아들이에요. 이해구나. 이해구나. 아버님, 잠깐만요. 지금까지 모르셨어. 지금까지. 와, 지금까지 모르셨어. 아, 예구나. 아, 예구나. 아버님, 설마 오늘 하신 거 아니죠? 아니, 얘기는 들었는데 아는데. 아니, 잠깐만요. 이름조차도, 얼굴조차도 몰라서 온 분이 있는 거예요. 네. 아니야, 진짜 엄마랑 많이 닮았어. 아니, 새삼스럽게 아버님. 아니, 다 끝나고 내일이면 갈 때 인제서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. 아유. 새삼 달라 보인다 이거지. 네. 몰랐으면 어때요? 아, 이렇게 이 커플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지나요? 처음부터 마셔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여운자 여사님의 아들 세윤입니다. 한편으로는 제가 못한 일을 방송국한테 뺏겨버렸다는 생각도 있어요. 아들로서 도리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들이 귀여워. 아들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금방 했어요. 너무 닮았어요. 어, 진짜 나요. 야, 놀라운 DNA. 어, 똑같아, 똑같아. 맞아요. 아이한테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. 말씀은 늘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아마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못 채워드려 죄송하고요. 이번에 갔다 온 추억의 에너지로 엄마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전 유세윤 씨 이렇게 진지한 모습 처음 봐요. 아, 사람들이 다 약간 웃기고 재밌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원래 저렇게 좀 진지하고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. 네, 저하고는 그렇게 뭐. 많이 미안해요. 특히 뭐 엄마를 보면 본인의 기억으로서는 항상 슬펐고 항상 바빴던 엄마를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요. 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가 길에서 저한테 우연히 만났어요.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어머니 왜 세윤이는 맨날 고추하고 고추장만 싸우냐고 그래요. 도시락을. 저는 전혀 그걸 못 느꼈었어요. 나는 늘 뭐 도시락 잘 싸주고 그러는 사람으로 늘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보통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12시 지나면 그때서 또 재공부를 해요. 그럼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새벽 4-5시 돼요. 그러면 그때 잠들면 아침에 학교 갈 시간에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럼 이 녀석이 그야말로 발꿈치를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. 쌀 때 고추장에다 그 풋고추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난 이게 너무 맛있어서 맨날 싸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거 아니었거든요. 그게 가장 지금까지도 가장 미안해요.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. 뭔가 힘들거나 뭐하거나 짜증날 때도 저 친구의 얼굴만 보면 다 풀어졌어요.
같고 참 신기하더라고요. 자식이랑은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자식이야. 그러니까 옆에만 있으면 늘 행복해요. 존재만으로도. 어머님이 도시락을 직접 싸주지 못한 게 가슴에 두고두고 한이 되시는가 봐요. 아직까지는 제일 저한테 미안하신 부분인가 봐요. 저는 그때 뭐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요. 그냥 그게 이제 장난으로 저한테도 이렇게 막 했던 말이고 나쁜 의도 없이 얘기한 거였는데 엄마는 안 그래도 미안했던 부분을 딱 전곡을 찔리시니까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.